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, A, 마이너스 2, 0. 그 다음에 P, T, T 플러스 1을 지난 이차함수 fx가 있다. 함수바인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, ap, 그 다음에 aq. 어쨌든 이거 이차함수를 구해갖고, 그죠? 구해갖고 y절편도 q도 구해야 되고 해야 되겠네. 이차함수 구해야 되겠습니다. 자, t는 마이너스 2가 아니랬고,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이렇게 좀 확인하고, 그럼 fx는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점을 마이너스 2,0을 지나니까 일단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k를 합시다. 자, 물론 k는 상수입니다. 자, 이게 t, t 플러스 1을 지나잖아요, 그죠? 그럼 t 플러스 2는 t를 대입하면 t 플러스 2, t 마이너스 k가 되고, 우변으로 넘기면서 이항하면서 t 플러스 2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됩니다.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 또는 k 플러스 1 되죠.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는 하나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t가 되는 거는 여기가 k 플러스 1이네, 그죠? k 플러스 1입니다. 이렇게 알수 있죠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P를 구해봅시다. AP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t 플러스 2제곱, 그죠?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, 그러면 루트 2,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, 제곱. 자, 이렇게 되고.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거 k 대신에, 그죠? 지금 t가 무한대로 가니까, 자, 여기서 t는 k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, k 같은 경우에는, 그죠?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, t 마이너스 1이죠. k는 뭐 t 마이너스 1로도 이렇게 되겠죠. k는 t 마이너스 1 되고. 그러면은 이게 fx를 가져와서 이거는 fx는 x 플러스 2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죠. k 대신에 t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. 됐죠, 그죠? 이렇게 하고, 그렇게 하면은 이 q점, 그죠? q는 이 y절편이잖아. 그러면 이거 x가 0일 때잖아요, 그죠? 0일 때, 그럼 0이면은 f0은 2,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0, 이제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. 자, 이제 t로 다 정리됐죠. 정리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aq, aq 길이 구해야 되죠. aq는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. 됐죠.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면은 루트 2 곱하기 ap, 루트 2 곱하기 AP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AQ. 마이너스, 요거죠, AQ. 루트. 자, 전결합시다. 4t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8t. 그 다음에, 플러스 8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리미트, t가 무한대로 갈 때. 자, 이게 끝입니까? 끝이죠. 됐습니다. 자, 이거 보면은 이거 무한대로 가고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.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.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. 유리화를 하면은, 자, 요거는 일단은 2잖아요. 2니까 4 t 플러스 2의 제곱이 그냥 돼버리겠네, 그죠? 그다음에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. 분모분자에 이걸 곱해주죠. 2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을 해주실 거죠. 4t제곱은 일단 사라진다 얘기 있으니까, 그죠? 그 다음에 이게 4, 16t 플러스 16이 나오죠. 그럼 일단은
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, 여기 16T 나오는데, 여기 보면은 요거 8T, 24T 그죠? 그 다음에 또 16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8, 그럼 플러스 8 되죠. 내려대고 여기 2, T 플러스. 이제는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 그죠? 양수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사로묶음이 2로 나오고,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되죠. 자, t가 무한대로 가니까 t가 최고차죠. t 1차. 그죠? 그러면 개수만 따지면 되죠. 여기 24 있죠. 그 다음에 분모에는 요거 2. 그 다음에 2. 이거 하나 있네. 그죠? 이게 2. 그래서 6이 됩니다.